자, 일단 다이소에서 1,000원만 투자하세요. 그럼 오늘 요리 절반은 성공. 저만의 연어 초밥 노하우를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누르시고, 도움이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. 제가 더 연구해볼게요. 그럼 유방 요리 시작합니다. 어떤 요리든 소스가 그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 밥초를 만들 필요도 없고 와사비를 따로 묻힐 필요도 없는 소스를 생각해서 만들어봤어요. 두 가지 소스를 준비했는데요. 이건 아보카도 위에 올라갈 소스예요. 아보카도 구입하시면 통 버리지 마시고요. 먹는 순대로 사과 함께 넣어서 숙성해 보세요. 개별 종이 포장해서 비닐에 넣어 냉장 보관했으면 한 달은 넘게 아보카도를 즐길 수 있답니다. 아보카도는 중간에 큰 씨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잘라주세요. 잘 익었죠? 칼로 톡 치면 씨가 잘 빠질 수 있어요. 껍질 제거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양파는 채 썰어 찬물에 담궈 매운 기를 빼주세요. 쓰기 전 물기 꼭 제거해주세요. 어제 숙성해둔 연어예요. 다음날 먹어도 감칠맛이 나는 숙성이 아주 잘 된 연어랍니다. 그냥 먹어도 맛있는 연어예요. 이 제품이 다이소 파는 주먹 밥틀이에요. 오늘의 메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. 이제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. 원하는 스타일로 초밥을 쉽게 만들어 볼게요. 밥소스 연어, 밥소스 꿍 연어. 차례차례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. 따로 정답은 없어요. 제가 좋아하는 대로 넣어서 소스 묻히고 밥 넣고 꾹 찍어 만들면 돼요. 조금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어요. 짠! 완성입니다. 이번에는 밥, 소스, 연어, 밥, 소스, 꿀, 아보, 소금. 연어와 아보카도가 같이 들어가는 초밥이에요. 아보카도 위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는 게 감칠맛이 더 돌게 해줘요. 이번에는 밥소스 아보 소금 밥소스 꿍 연어. 꼭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이거는 일식 계란말이 좋아하는 남편이 급히 하나 만들었어요. 따로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손 버리지 않고 쉽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초밥이에요. 타르 소스랑 양파 같이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맛있는 밤 되세요.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뭐지? 브로콜리. 포인트. 끝. 이게 찍어 먹는 초밥이라고 있거든? 근데 다이소 그 1,000원밖에 안 하거든. 그걸로 이렇게 해도 예쁘지? 이렇게 3등분을 해주든지. 이렇게 4등분. 뭐 먹어볼래? 일단 나는 연어부터. 연어? 어. 먹어봐.
소스 맛 맛있지? 밥도 되게 쫀득하게 맛있는데. 탁 먹으면 밥이 팍 골치나는데? 흐트러지는 게 원래 우리가 자주 먹는 초밥이고 이렇게 찍어 먹는 초밥은 약간 우리나라 김밥 같은 그런 밥 맛이 나겠지? 약간 좀 쫀득하게 있는데. 그렇게 되는 거지. 모든 맛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배부르대. 밥량이 일반 초밥보다 많거든. 근데 왜 자꾸 내만 먹이지? 내 좀 살이 쪄가지고 지금 당신이 안 먹고 왜 자꾸 내만 먹여가지고 내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지금 움직이게 못 먹어. 자 거의 뭐 살육 당하는 게. 자 이것도 먹어. 나는 이게 1등이다. 맛있지. 이렇게 초밥 만드는 거보다 이렇게 눌러 만드는 게 훨씬 편하지. 편하겠네. 그냥 생굴로 먹으면 안 된다던데. 누가 갔는데? 누가 인터넷에서 올림푸시 본 거 같은데? 무슨 소리 하면 안 되거든. 그냥 먹어라. 해충약 먹으면서 먹으면 된다. 확실하나? 그 옛날에 그 방송에서 연어 뭐 해충 많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막 나와가지고 하는데 술을 왜 먹는데? 술? 그래. 술? 술이 몸이 더 안 좋겠다. 근데 저 접시 저기 글씨 되게 거슬리네. 그냥 다이소 좀 가지마. 그냥 그럼 괜찮은 거 사. 왜? 다이소 얼마 줬는데? 니 이거 찍어 누르는 것도 다이소 1,000원짜리를 사는 거거든. 근데 글씨 되게 거슬린데. 나는 그럼 어떻게 내가 벗긴 해줄까? 이거 벗기지나? 이거다 그 세우면 되겠다. 요 키친 끝.